장인동 목사님. 네. 뭐 장동 목사님도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그 다음에 조영기 예, 신영균 그 다음에 또 이 김중곤을 이어서 우리 세대로 이제 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분강사 1등 하기도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럼 예, 그럼 그렇죠? 분강사도 수천 명 예. 하시는데 그렇죠. 예. 지금도 말이죠. 예? 예. 세상에. 서울에서 집회하다가 새벽 기도하러 또 대전까지 갔다 오고. 그렇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빡세게 살았는데 각 분야에서 북한한테 나라 넘겨, 연방제로 넘겨줄 수 있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진짜. 네? 근데 하나 내가 이거 얘기하면서요. 네, 자, 네. 그분들 주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하자. 그렇죠. 물어볼게요. 이게 여러분 의견이세요? 북한의 지령이세요? 그분들에게 내가 양심적으로 묻습니다. 이게 여러분 의견이냐 북한의 지령이냐. 지령이지. 근데 그냥 거짓말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 왜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의식이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지령이 아니다라고 오겠죠. 왜냐하면 북한의 지령이라고 하면 대본에 난리 날 거 아니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탄핵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의견으로 탄핵해야 할 내용이 뭐냐고요. 이런 식으로 탄핵하면은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그 의원님하고 재판권을 봤을 때 이거는 탄핵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면 이재명 국회의원은 뭔 대상입니까, 그러면? 아, 내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저 방송을 안 보셔서 그렇구나. 네. 내가 5년 동안 이루어놨던 것을 네. 윤석열이가 1년에 다 무너뜨렸다. 그래서 네. 탄핵해야 된다는 거야. 문재인이가 5년 이루어놨던 실적을 네. 1년 만에 무너뜨렸다. 그게 탄핵이에요. 해석이 불가능해요. 어? 그러면 문재인이가 5년 이뤄놓은 게 뭡니까, 그러면? 네. 그 참 요즘에 참. 이거 뭐야 이 저 탄핵이 무슨 유행어가 돼버렸어요 지금. 맞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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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대통령 있을 수 없는 탄핵을 진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요새는 뭐 검사도 탄핵이고 방송위원장도 탄핵이고 이러면 무슨 탄핵 남발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또 우리가요 예. 목사님 이제 탄핵은요 예. 요건이.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헌법재판소가 그 요건을 더 가중시켰어요. 네.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가지고 안 됩니다.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확립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검사 탄핵을 지금 막 한 사람 없어 했고요. 네. 어제 하려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정섭 그 수원지검에 제2차장검사는 현재 뭘 맡고 있느냐? 이재명이의 대북 송금 사건, 네. 법카 사건, 후원금 네. 쪼개기 사건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정섭 차장검사가. 아. 이 사람은 어떤 강골 체질인가 하면요. 이전에 2019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조국이하고 백원으로 갔다가 기소한 사람입니다. 아주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원에서 차장을 하면서 총 지휘를 하니까 아. 민주당이나 이재명한테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이정섭 차장이요. 네. 또 하나는 수원 지방 법원은 서울과 다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이 거기에 손을 못 미쳤어요. 네. 김명수가 중앙지법에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김명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서울은 좀 커버를 했는데 수원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최근에 사건에서 영장 100% 발부했습니다. 수원이요. 네. 우리가 지금 믿을 때는 수원밖에 없습니다. 하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는 서울이 아니라 수원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거기에 지금 수사 총책임이 이정섭 차장 2차장 검사입니다. 아니 그 장로님. 예. 그 탄핵이란 말은 난 대통령하고 그렇지. 장관만 한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저 검사들도 탄핵 다 해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탄핵 대상으로 네. 삼아 주고 있어요, 목사님. 아, 그러면 나도 탄핵할 수 있겠네. 아니, 목사님은 공무원이 아니시니까. 목사 탄핵. 아, 목사님은 이미 사실상 탄핵을 많이 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만 네. 법적 탄핵 대상은 목사님 아니세요. 아, 그래 탄핵을 그래 뭐 동네 국민들도 아니, 다 탄핵한. 아니 맞습니다. 공무원도 탄핵 대상입니까? 아니 공무원. 아니 그냥 공무원이 잘못하면은 그냥 뭐 저 무슨 기소든 재판 이게 무슨 탄핵거리냐고. 뭔가 문제 이게 네. 공무원 중에서도요. 네. 고급 공무원만 탄핵이 됩니다. 아 고급 공무원. 예, 그러니까 교수는 탄핵의 대상에 끼어지지도 못해요. 네. 그런데
이제껏 제가 30년 헌법을 제가 공부해봤지만 네. 검사 탄핵을 이렇게 막하는 걸 보길 처음 봐요 제가요. 검사는 보통 탄핵 안 합니다. 그렇지. 그 정도 레벨은 탄핵 안 하거든요. 검사가 탄핵이란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이제 처음 알았어. 있긴 있는데요. 아이고. 보통은 판사를 탄핵하든지 또는 대통령 탄핵한다든지 네. 이렇게 하지 네. 일개 검사를 탄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뭐라 그런가면 네. 야 그거 검사하지 말고 나를 탄핵하라. 검사 네. 동일체 원칙이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네. 나를 탄핵하라라고 검찰총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총장이? 예, 그럼요. 그거 쓸만하네. 어휴, 훌륭해요. 적어도 그런 자세가 나와야 그게 옳은 검찰청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나를 탄핵하라 말이죠. 성격은 네. 조용한 사람 같은데도 세네. 어이구, 차분차분 얘기를 정확히 잘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수사검사를 탄핵하는 게 어딨냐 말이죠, 세상에. 그것도 죄목이 뭐냐면 네. 청탁금지법. 네. 네, 근데 그 아마 그 양반이 네. 뭐 밥을 함께 얻어먹은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거는요, 목사님,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네.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저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그냥 기관총을 다 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것도 탄핵하면 또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요? 그럼요. 그 이정섭이가 탄핵되면요 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목사님. 정리되면 그런 계획 그는 4월 10일 총선까지 가는 거죠, 이거. 일 못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동관이도 탄핵하는 이유가 그 사람은 지금 아니 언론위원장도 또 탄핵이요? 아니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패턴이 읽어지는데 네. 선거 때가 되면은. 계속 있다가 정광훈이를 깜빵에 넣더란 말이에요. 맞아. 그렇죠. 지금 여기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정황과 패턴이 만든 거요? 틀리는 거요? 아니, 지금 정황상 보세요. 선거를 지금 앞에 두고 다 불합리한, 불리한 일은 못 하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옳은 건가? 네. 이게. 목사님, 근데 이동관이가요? 네. 임명된 지 3개월 됐어요. 글쎄 말이요. 근데 뭔 너무 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네. 딱 장악하는 거예요. 탄핵을 하라 하나 지시가 네. 북한에서 내려온다는 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다 북한이요. 대한민국을 네. 통치하고 있다고요. 전준환 목사님. 네. 지금 그 사태가 이렇게 된 모든 책임은 사실 김대중이가 져야 되거든. 김대중이가. 네. 거기가 씨앗이에요. 씨앗이야.